네, 간밤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02%, S&P 지수는 1.65%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3.18%가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의 이막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그 올해 2월 28일 코스닥에 상장한 그 풍원 정리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금속 각판 가공 기술을 이용한 OLED 침착형 마스크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최근 일본 그 TMP사가 독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파인 메탈 마스크 독자 개발에 성공을 하였고 향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의 납품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OLED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OLED는 디스플레이 내 그 시장 내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그 하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독점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오픈 메탈 마스크, 스틱바 마스크 등 그 동사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파인 메탈 마스크를 통한 그 외향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일본 DMP사가 독점하고 있는 파인 메탈 마스크를 국제 과제를 통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습식 에칭 방식으로는 일본 DMP사보다 대량 생산 및 단가에 유리하고 공정 세팅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파인 메탈 마스크의 영업이익률은 50%로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비약적인 수익성 개선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단기간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이 된 풍원 정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증시의 하락세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공포심리까지 느끼는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는 그 오늘은 호재와 피크아웃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및 증시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일단 오늘은 그 우리나라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옵션 만기를 감안을 해서 외국인 선물 동향과 환율 동향 점검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0.5% 정도의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선물 동향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